부모님께서는 아이를 좋은 곳에 보내려고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돕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스펙은 결국 학교 성적, 토플 점수, 봉사활동도 스토리라는 것은 남과 얼마나 다르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가 되는 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유니크한 사람은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과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서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남들과 같은 학원, 남들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니크해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의 개념이 달라요. 손흥민의 경우에는 축구라는 것은 공부고요. 그 공부를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된 거고요. 현명한 부모는 졸업을 위해서 장기적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공부는 시킬 수가 있잖아요. 졸업은 부모가 시킬 수가 없어요. 졸업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녀한테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자녀가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준비를 해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